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새로 바뀐 타이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뉴스타파는 봄철 개편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단장하고 몇 가지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 하나를 선택해서 심층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수조 원의 손실을 내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MB 정부의 자원 외교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 전 대통령 곁에 있었던 최측근입니다. 이를테면 김백준 씨는 BBK 소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고 내곡동 사저 매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을 합쳐놓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김백준 씨의 아들이 자원 외교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김형찬 씨.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자원 외교와 무관하다고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할지 봐야겠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저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 저기 설공사에 보낸 네, 포포자에 대표님 성함이 들어가 등재된 이유가 뭔가요? 아니, 네? 저희 대표님. 그 아, 왜 찍는 거야? 네, 소유공사 해외 M&A 관련해가지고 어떤 역할 하셨나요? 왜 그러시는 거죠? 김영찬 메릴린치증권 서울 지점장. 그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입니다. 김백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한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의 공식 문건에는 김영찬 씨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조 원의 국부를 탕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권력 실세와의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유공사한테 그분에 대한 해명을 받아서 그 자료 안에 넣은 거니까요. 아, 공사의 내용은 뭐냐면 네. M&A 쪽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메릴린치의 제안서입니다. 이 제안서를 통해 메릴린치는 석유공사의 해외 M&A, 즉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총괄 자문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프로젝트 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나옵니다. 메릴린치 서울지점 기업금융부 구성원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베스트 인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로 그 실무팀입니다. 실무팀 명단에 또렷이 박혀있는 이름 피터 김. 피터 김은 김형찬, 바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입니다. 김형찬 당시 상무는 기업 인수합병의 전문가로 소개돼 있습니다. Peter has extensive experience on executed numerous M&A transactions during his tenures. 이 제안서에는 또 김영차 상무가 속한 핵심 실무팀이 석유공사의 해외 M&A와 관련해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이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영찬 씨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이런 이제 그 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다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알 만한 그 사람의 인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혈연 관계만큼 확실하게 자기가 그럼 설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게 부자지간이나 더하죠. 김영찬 씨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한국투자공사가 미국 메릴린치에 20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한 직후 한국 메릴린치 서울 지점에 상무로 특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승승장구해 현재는 지점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계속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다 겨우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성유공사 해외 M&A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하셨나요? 역할한 네? 거 없어요. 아 그러면 왜 성공 보수를 받으셨어요? 아니. 네? 대표님 왜 성공 보수를 받으셨나요? 네? 아니. 아니 왜 이러세요 지금? 아니 왜 성공 보수는 그러면 어떤 무슨 근거로 받으신 건가요? 저희 그냥 회사 차원에서 일을 한 거지. M&A에서 관여하셨습니까? 아 관여 안 했어요. 김영차 씨는 회사 일로 성공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런 딜 자체는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거기다 중요한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이런 딜 자체에 대한 정보가 가는 거고 이 사람이 또 이 제안서에도 공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뭐 성공 보수 상당 부분을 가져가요. 실제로. 뉴스타파는 김영차 씨가 성공 보수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받았는지 추적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석유공사와 하베스트사 간의 M&A가 성사된 뒤 멜린치가 석유공사에 보낸 80억가량의 성공 보수 청구서입니다. 이 청구서에는 미국 멜린치가 아닌 서울 지점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공사와 자문계약을 맺은 상대는 멜린치 서울 지점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인물은 멜린치 미국팀의 실무를 맡은 팀 섹스맨. 표면상의 계약 주체는 미국팀인데 성공보수를 요구한 것은 서울 지점인 겁니다. 당시 소유공사에 성공보수를 청구했던 안성은 당시 멜린치 서울 지점장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던 딜이었어요. 왜냐하면 딜이 깨졌는데 네. 갑자기 나중에 뭐 며칠 있다가 딜이 됐다고 미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니 한국 딜인데 어떻게 한국에 연락을 안 하고 딜을 할 수 있냐고 그래갖고 제가 한국 미국 팀에 그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미국 팀한테 이게 니네가 해서 공을 니네가 세우려고 어떻게 한국을 빼돌릴 수 있냐 이런 식의 항의를 했었던 딜이에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성사시킨 핵심적인 역할은 멜린치 서울 지점이 했다는 겁니다. 안성은 전 지점장은 또 김영찬 씨가 석유공사와의 계약이 있기 전에는 주로 게임과 인터넷 사업 분야를 담당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석유공사는 이 건이 있기 전에 김영찬 상무의 이름도 몰랐어요. 김영찬 상무의 그 멜린치에서 역할은 사실은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쪽에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전담 주로 보는 뱅커였었죠. 멜린치는 석유공사와의 계약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를 담당했던 사람을 왜 해외 자원개발 M&A의 핵심 실무팀에 넣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안성은 전 지점장은 김영찬 씨 등이 들어간 것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 명단은 서울에서 홍콩으로 넘긴 거죠. 멜린치만의 이슈가 아니고 골드나이 모가시나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 자원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김영찬 상무를 집어넣은 것도 어떤 그 자랑의 일종이었나요? 맞습니다. 안성은 전 지점장은 이 자기 자랑이라는 말이 이명박, 김백준, 김영찬으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는 뉴욕에 있는 멜린치 본사가 아니라 멜린치 서울 지점의 공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베스트 인수에 있어서 멜린치 서울 지점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기에 김영찬 상무를 비롯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원외교가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도로 추진됐다며 자신은 마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인적 커넥션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메릴린치사는 석유공사의 해외 M&A 자문사로 선정되고 자문 계약을 따냄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는데요. 그 과정에는 김백준 씨의 아들 김형찬 씨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 메릴린치가 자문사로 선정될 때는 1차 계량 평가에서 공동 5위에 불과했지만 무난히 통과했고 이후 다른 자문사를 물리치고 석유공사의 대형 M&A 사업
4건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덕분에 메릴 린치는 거액의 자문료와 성공 보수를 받아 챙긴 것입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09년 3월 한국석유공사 해외 M&A 사업 자문사 선정위원회의 평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위원회에는 당시 강영원 사장과 서문규 부사장, 신유진 신규사업 2차장 등 핵심 임원 8명이 참여해 1, 2차에 걸쳐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메릴 린치는 1차 계량평가에서 10개 회사 가운데 공동 5위에 머뭅니다. 평가위원들의 주관을 배제한 채 후보 자문사 팀장과 팀원들의 최근 M&A 실적으로 매긴 점수입니다. 하지만 비계량 평가에서 메릴 린치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종합 1위로 1차 평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인수 전략과 자문 계획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4개 회사로 추려진 2차 평가 역시 1차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사의 자문료 수준을 바탕으로 매긴 계량평가에서는 메릴 린치가 3위로 처집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 즉 비계량평가에서는 다시금 독보적인 성적을 받아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특히 자금 조달 능력 평가에서는 1차에서 심사위원 8명 모두 메릴 린치에 C를 줬지만 2차 평가에서는 A 4개, B 3개로 바뀝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평가가 크게 오르면서 메릴 린치를 종합 2위에 올려놨습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로스차일드, 메릴 린치와 월 5만 달러, 그리고 별도의 성공 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정위원들의 주관적 평가는 왜 유독 메릴 린치에 우호적이었을까? 지금 K&O 입장에서는 메릴 린치도 메릴 린치지만은 이 팀원을 보고서 이제 자문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수 자문 계약. 굳이 이제 뭐 비중을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입니다. 그거는 이 팀원들에 대한 신뢰, 이것이 K&O 씨가 메릴 린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제 비중을 따지면 절반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릴 린치 서울 사무소에 있는 김형찬 씨의 존재가 해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을 찾았지만 강영원 전 사장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네, 저 강영원 사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막 좀 여쭤봐도 있어서. 메릴 린치에 대한 편애는 자문사 선정 이후에 더욱 뚜렷해집니다. 애당초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자문사로 하여금 유럽과 미주 지역의 적정 M&A 정보를 수집하고 자문사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석유공사의 계획도 유야무야됐습니다. 메릴 린치는 유럽계 로스차일드를 제치고 유럽 지역 인수 대상 회사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석유공사의 M&A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첫 대상은 스위스 아닥스사. 메릴 린치가 인수 적정 후보로 추천해 석 달여 동안 공을 들였지만 중국 업체에 밀려 인수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를 추천합니다. 공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 석유 공사가 그 M&A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그 세계적인 그 거래 은행들을 입찰을 했고 입찰해서 메릴 린치가 됐고 메릴 린치가 시장 조사를 한 결과 하베스트라는 그 석유 회사를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석유공사 메릴 린치는 배수의 진을 치고 하베스트 인수의 총력전을 펼칩니다. MB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기도 한 해외 자원 개발에서 2009년 내내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베스트 측이 느닷없이 부실 정유 계열사인 나를 끼워 팔겠다고 나서 거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메릴 린치가 나섰습니다. 2009년 10월 20일에 하베스트와 최종 협상에서 그 메릴 린치 보고서를 신뢰해서 가격 협상을 했다 그러셨죠? 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 메릴 린치 보고서밖에 없었어요. 네. 현장 실서와 능동적인 평가 없이 하베스트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불과 나흘 만에 만들어진 메릴 린치의 평가서. 이 보고서는 1조 7천억 원이 넘는 부실을 초래한 하베스트 날 인수의 근거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메릴 린치는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성공 보수로 84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듬해에도 메릴 린치는 3조 8천억 원이 들어간 영국 다나사 인수와 2조 1천억 원이 든 미국 이글포드사 인수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MB 정부 동안 메릴린치가 자문한 석유공사의 대형 M&A는 모두 4건, 투자 액수로는 1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릴린치는 248억 원을 자문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서 지금까지 회수한 액수는 6,700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MB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은 외국 기업들에겐 부실 정리의 기회를, 국제 자문사에겐 거액의 자문료를 안겨줬지만 우리 손에는 빚만 남겼습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석유공사는 김영찬 씨가 소속된 메릴린치의 부실한 보고서를 토대로 캐나다 정유사 하베스트 나를 인수해 1조 7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감사원은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을 형사고발했습니다만 지도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직영부 장관이 현 정부의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인데요. 그는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지만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서 점점 의혹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영 난에다 매각하려 해도 구매자가 없어 캐나다의 애물단지였던 정유회사 하베스트 날. 이런 회사를 인수했다가 1조 7천억 원의 세금을 탕진한 것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4조 5천억이라는 사업을 인수하면서 일주일 만에 계약을 완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캐나다의 아주 알턴 일을 그냥 한국에 가서 그냥 덥석 빼준 꼴이 돼버렸습니다. 부실 자원 외교가 정치 쟁점화되자 감사원은 올해 초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책임의 정점에 강 전 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과 목표로 제시됐던 그 M&A 목표가 있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그것이 좀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이 하베스트를 어떻게든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무리하게 인수했던 그런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석유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산업자원부에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공사 사장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건이고 전체적인 판은 다른 윗선에서 짠 것이 명확해 보이는데도 이제 감사원에서 공사 사장 개인의 어떤 판단임을 전제로 감사 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이건 조금 이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좀 축소해서 감사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석유공사는 정말 단독으로 수조 원의 계약을 집행한 것일까?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지도감독 부처와 산하기관의 관행과 구조상 지식경제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자원개발 진상 규모를 위한 그러나 당시 직영부 수장이었던 최경환 장관은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요하다고 제가 안 느끼기 때문에 4조 원이 애들 장난입니까? 4조 원 사업을 지금 인수하냐 마냐 하는데 그걸 기억 못하십니까? 제가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베스트가 뭐고 날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최 장관의 말은 사실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만 봐도 강영원 전 사장은 하베스트 날 인수와 관련해 2009년 10월 18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장관 만나셨나요? 네, 만났습니다. 네, 날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인수를 하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죠? 네, 맞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장관님은 허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하시지 않으신 거는 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보고를 했더니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 장관은 처음에는 강 사장을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하베스트 인수권과 관련해서 강영원 사장을 만나긴 했습니까? 요건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그때 아마 토요일을 걸로 뒤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걸 기억이 됩니다만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그때 최 장관은 강 사장이 요청해서 만났을 뿐 자기가 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석유공사 사장이 그것도 주말에 잠깐 이렇게 한 5분 시간만 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지식경제부가 강 사장을 호출했습니다. 사실 확인서에 자원개발 총괄과장이 공사 사장, 부사장 귀국하면 장관실 오도록 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 전화를 신유지 씨가 받았습니까? 전화를 받은 내용은 사장님께서 도착을 하시면은 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강영원 전 사장은 최 장관을 얼마나 자주 만나서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현재 무역회사 대표로 있는 강 전 사장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는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아니, 나가서 사장님이 지금 계신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 지금 한 카메라 꺼주시고요. 나는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물어 며칠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한 차례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그러나 석유공사가 지식경제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은 내부 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향후 조치 계획이란 제목으로 하베스트와의 계약 체결과 공식 발표 시각이 예정돼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내부 문서지만 브리핑은 지식경제부 차관이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알아서 체결한 계약이고 장관은 관심도 없었다는 계약의 발표자로 어떻게 직영부 차관이 예정돼 있었을까? 석유공사는 자신들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된다. 직영부 브리핑하는 걸 왜 우리 문서에 있는지 없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찾아보니까 저희 쪽에 그게 진짜 나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일단 답변드릴 수 없나.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석유공사의 또 다른 내부 문서를 보면 강영원 사장은 2009년 10월 18일 지식경제부로 불려가 최경환 장관을 만난 데 이어 20일에도 지식경제부를 다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이틀 만에 지식경제부를 다시 찾았을까? 이날은 협상 타결 하루 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지도감독 부처로부터 최종 재가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계약 체결 직후 지식경제부는 직접 보도 자료를 내고 정부의 역점 사업인 자주개발률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약 1.8%포인트 증가한 8.1%로 상승하여 정부가 설정한 금년도 목표인 7.4%를 초과 달성하게 됩니다. 석유공사가 다 알아서 했다는 최경환 장관의 말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개입될 때겠죠. 저희는 개입 안 되는데 이제 뭐 독자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기관 있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참여연대, 민변 등으로 구성된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석유공사 뒤에 최경환 장관이 있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몇 번의 정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수 가액 자체가 아마 직영부에 보고하지 않고는 이 공사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정황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직영부에서 이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굉장히 이제 실적으로 굉장히 이런 선전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정황을 보면 분명히 그 이제 직영부에서 지시를 하고 승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베스트 날 부실 인수로 인한 손실액은 1조 7천억 원. 1조 7천억 원은 단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근 5천 년 세월 동안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 모은다 해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이유입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 석유공사는 1조 7천억 원을 날렸지만 김백준 씨의 아들 김영찬 씨는 승승장구해서 메릴린치의 서울 지점장이 됐습니다. 최경환 당시 직영부 장관은 다음 정권에서도 잘 나가는 핵심 강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썼습니다. 자원 외교는 성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룡을 찾는 격이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조 원의 손실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를 심판대에 세울 날이 올까요? 그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공무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 묻는 것을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왜 성공보수를 받으셨나요? 아니 나가세요. 사장님이 지금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심사위원 8명 모두 메릴린치에 씨를 줬지만 1조 7천억 원. 근 5천 년 세월 동안 하루에 100만 원씩